연인의 화를 풀어주는 나만의 필사에게는 9,000원. 자기야, 나 머리 풀렀다. 그 애교 맞죠? 그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. 아, 죄송해요. 솔직한 편이어가지고. 스스로의 외모에 점수를 매긴다면 15,000원. 13,500원. 저는 10,000원이요. 아, 그럼 됐네요. 네. 네. 제가 먼저 뽑을게요, 그러면. 네. 자기소개를 해주세요. 10,000원 이렇게. 전 정했어요. 정하셨나요? 저도 정했습니다. 같이 네네. 할까요? 하나, 둘, 둘, 셋. 셋. 저는 5,000원 네, 저도 5천 원 됐습니다. 냈습니다. 경기도 구리시 사는 25살 신병진이라고 합니다. 일산 살고 있는 23살 유서영이라고 합니다. 혹시 키가 어떻게 되세요? 저 168입니다. 168이요? 네. 아. 저도 궁금해요. 키가 어떻게 아, 전 되세요? 77이요. 더 작아 보이나요? 아니요. 아, 제가 약간 좀 키를 좀 이렇게 봐가지고 제가 키가 좀 작아서. 큰 녀석 좋아하시는 거. 네. 직업은 어떻게 되죠? 개인 방송 하고 있어요. 개인 방송이요? 네. 아예요? 아니면 트예요? 아예요. 아프리카. 아, 굳이. 다음에 추천 눌러 갈게요. 팬카페로 가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서로의 첫 인상을 평가해 주세요. 10,000원이라고 나왔습니다. 네. 네. 잠시만요. 고르셨나요? 네, 다 골랐습니다. 됐습니다. 전 15,000원입니다. 저는 200원입니다. 아니야, 아직. 아, 저는 좀 첫인상. 나중에 말하고 싶어서. 아, 피해 가려고 그랬는데 못 피해 갔겠네? 제가 먼저, 아니, 먼저 말씀해 주세요. 일단 약간 아이돌 스타일. 이쁘게 생기셔가지고 기생호라비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? 아니요, 아니에요. 배우 같으셨어요, 그냥 느낌. 딱 배우상? 되게 청순하게 청순 뭐라고 해야 되나요? 다이어트 하는 시기라서 지금은 네. 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, 다이어트. 아, 다이어트 중이세요? 최근에 살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? 이게 네. 턱이 없어요, 그 자세히 보시면. 아닌데요? 없지 않아요? 그건 있는데. 아, 표정 관리가 안 됐나요? 아, 죄송합니다. 뽀뽀해서 유지해야 되는데, 이거. 성형 하셨나요? 15,000원. 전 정했습니다. 저도 정했습니다. 좀 큰 금액 거시는 것 같은데? 네? 궁금하신가 봐요. 아,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하나, 둘, 셋. 저기요. 전 7,500원 했습니다. 아, 저는 100원 했습니다. 아, 그럼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. 저도 이제 예의 지켜주려고. 아, 말이 왜 이렇게 더든지? 바로 다음 질문 뽑을게요. 네. 이성을 유혹하는 나만의 비법 16,000원? 질문이 재밌네요. 궁금하네요, 되게. 전 11,000원이요. 저는 7,000원이요. 이성을 유혹하는 비법이 있나요? 나만의 방법? 아, 저부터 네, 되게 편안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. 아, 털털하게? 아, 칭찬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오늘 피부가 유난히 더 빛나네? 이러면서. 아, 오늘 피부가 더 유난히 빛나네. 아, 왜 내 얼굴이 빨개지? 죄송해요. 다 성공하셨나요, 혹시? 그러면은 혹시 꼬시는 비결이 있으신가요? 그 꼬시는 아 유혹하는? 저는 좀 눈을 막 계속 오래 보는 것 같아요, 그 사람들은. 아이 컨택을 좀 자주 하는. 하나도 안 흔들리세요, 동공이. 계속 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네. 눈 안 보고 있어요. 네? 네, 미간 보고 있습니다. 근데 계속 눈 보는 것 같아요. 네. 지금 눈 보고 있습니다. 연인이 있어도 야동을 볼 수 있나요? 15,000원. 좀 궁금한데. 전 5,000원 내겠습니다. 네, 미리 선빵하겠습니다. 궁금하시면 내세요.
오케이. 아, 궁금하세요? 네. 아, 제가 먼저 말할게요. 아니야, 먼저 말해주세요. 전 야동 안 봅니다. 네? 초등학교 때 처음 접했는데 네. 옛날에 버디버디 시절이 있잖아요. 네. 아, 아시는 것 같은데. 네, 네. 네, 버디버디 시절에 센 걸 봐가지고 그 약간 그 충격받아가지고 네, 그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서. 그럼 그 이후로 계속 그냥? 아, 물론 보긴 봤는데 아, 학생 때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. 이게 진짜인데 어, 친구들,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자리 때 막 보고 혼자서 막 보진 않았어요. 아, 친구들이랑 같이? 네. 그럼 아예 그 아닙니다. 저는 볼 수 있어요. 어, 네. 네. 다음 질문. 아, 저는 그게 궁금해요. 보는 이유가 뭐예요? 같이 보려고 보지 않을까요? 네. 네. 같이 그냥 좀 세탁. 할 말 있으신 것 같은데. 아니요, 다음 질문할게요. 공공장소에서 스킨십 어디까지 가능한가요? 13,000원? 궁금하세요? 네? 궁금하세요? 네. 그러면 이번에는 전 야동보다 제가 선빵을 칠게요. 네. 3,500원이요? 3,500원 했습니다. 와, 이거 쉽지 않은데 이게? 네, 그럼 저 바로 반환하겠습니다. 공공장소에서 그 스킨십 어디까지 가능하세요? 되게 변태같이 보일 수 있는데 절대 제가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고 형식적인 질문입니다. 뽀뽀? 뽀뽀? 네. 아, 뽀뽀. 근데 이제 낮이랑 밤이랑 다를 것 같아요. 아, 제가 약간 망상충이어서 자꾸 상상하게 돼서 죄송해요. 아, 이게. 낮에는 뽀뽀, 밤에는 키스. 저도 딱 그 정도. 아, 그래요? 그죠. 그 하면 큰일 나잖아요. 에? 뭘요? 그러니까 그 키스 이상으로 가면 큰일. 아이고, 저. 아, 혹시 뭐 특별한 장소에서 스킨십 해본 기억 있나요? 케이블카. 어, 되게 낭만적이네요. 네. 전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. 왜요? 곤지암 정신병원이요. 네? 아니, 그 약간 특이하신. 정신병원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? 네, 뭘 한 게 아니고요. 되게 이상하게 들을 수 있는데 못해요 거기서. 무서워서 겁이 나가지고. 아, 예, 되게 이상하게 보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. 그 포옹했어요, 포옹. 아, 네. 아, 조금 이상하게 되는 거 같은데. 이성 친구와 한 침대에서 잘 수 있나요? 12,000원. 아, 네, 저는 뭐 크게 가겠습니다. 저는 딱 이렇게 내겠습니다. 전 만 원 내겠습니다. 그럼 전 편하게 2,000원 낼게요. 와, 진짜 쉽지 않네. 드립이에요, 드립. 잘 수 있어요? 네, 전 잘 수 있어요. 아, 여사친, 남사친 확실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저는 못 자요. 아, 그쵸. 남자친구가 없다는 입장에서 만약에 없어도 못 잘 것 같아요. 그쵸. 진짜로 남사친, 여사친은 없다고 생각해요. 한쪽이 조금이라도 이성적으로 보여야 유지되는 관계 같아요. 아, 그쵸. 제가 진짜 남사친이라고 생각하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저한테 이제 고백하고 오. 그래서 그 이후로 약간 없다고 생각해요. 그때 조금 충격 먹어가지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. 여사친은 별로 그러니까 없어요. 별로 없어요? 그러니까 없어요. 저는 아예 없어요. 네, 저도 네. 없어요. 자, 네. 뽑겠습니다. 네. 서로가 얼마나 잘 맞는지 퍼센트로 이야기해 주세요. 11,000원. 저 그냥 쿨하게 보여주면서 가겠습니다. 8,500원이요. 저도 8,500원 됐습니다. 하나, 둘, 셋. 80? 네, 진짜 궁금한데 처음에는 몇 프로였어요? 20? 20. 네. 와, 많이 올라갔네요. 네. 와, 치고 올라갔는데. 네. 저는 첫인상도 한 70 정도? 60, 70이었어요. 감사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진짜. 아, 진짜 약간. 저도 감사합니다. 연애하면 가장 해보고 싶은 데이트. 2만 원. 아, 침 나왔어. 잠시만요. 선빵 치지 마세요. 네, 됐습니다. 2만 원. 얼마예요? 11,000원이요. 11,000원이요? 네. 저는 만 원 냈습니다. 아, 네. 해보고 싶은 데이트가 뭔가요? 롯데월드 가보고 싶고요. 아, 그리고 해외여행 가고 싶고요. 이제 할로윈이잖아요.
할로윈 한번 이렇게 여자친구랑 같이 분장하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오, 괜찮다.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저도요.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았는데. 그럼 마지막 거 제가 뽑겠습니다. 네. 휴대폰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? 올인 or 다이. 아, 더 낼 걸. 아, 네? 아, 그럼 나 왜 했겠지? 얼마인지 세볼까요? 아, 좀 잔인하다 근데 이거. 누가 죽을래요? 갈갈바 할까요? 결정하셨어요? 네. 눈 한 번만. 눈이요? 네. 하나, 둘, 셋! 마지막 눈을 보고 결정했어요. 제 눈이 어땠나요? 초롱초롱 빛나셨어요. 아, 저 휴대폰 좀 주세요. 액정이 좀. 아, 괜찮아요. 저도 깨져 있어요. 아, 혹시 끝나고 뭐 스케줄 있으세요? 끝나고 집에 가는 거 빼고 없어요. 아, 저녁에 뭐 없어요? 네, 딱히 스케줄 없어요. 네,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? 커피 터프하게 한 잔.